자세를 취해지는 나오미. 갑자기 주변을 경계하며 벌떡 몸을 일으키는데, 어? 자세히 보니 부러진 건지 90도로 꺾인 채 힘없이 흔들리고 있는 앞다리. 심각한 부상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몸을 하고서도 자기보다는 새끼들을 먼저 챙긴다는 녀석. 엄마 몸 충나. 하루에 세 번 매일 와요. 아침, 점심, 저녁. 왜냐면 엄마가 항상 기다리고 있지 또. 사람을 무척 경계하면서도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데, 이들은 어쩌다가 하루 세 번씩 생이별을 해야 하는 이산 가족이 되고 만 걸까? 이 큰 나무 있고 혓간이 이 정도 된가? 이 정도 된가? 위에 지붕도 없는 혓간에다가 딱 놔놨어 새끼를. 세상,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옛집을 허물기 직전 녀석이 몰래 낳아놓은 새끼들을 발견했다는 할머니. 이제 새끼들을 우리가 구하니까 일단 저는 도망가지 새끼고 뭐고 간에 워낙 사람한테 경계를 하니까. 근데 보니까 다리를 쩔룩쩔룩하고 가더라고. 쩔뚝거리고 가서 이제 아 네가 나한테 새끼 돌봐달라고 그렇게 여기다 놔두고 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유기견이었던 어미는 산으로 도망가 버렸고, 집은 곧바로 철거될 예정이라 일단 새끼들만 구조해 멀리 새로 이사간 집으로 데려가게 됐다는데, 어쩌면 그렇게 어미와 새끼들은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걸까? 어디서 나타나, 산에서 나타났어. 산속에서 이 새끼를 데리고 오면은 젖을 물릴까고 데리고 왔더니 바로 나오더라고. 저 산속에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 자주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데리고 오니까 계속 젖을 물리고.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종일 어미 품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머니 덕에 매일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사랑 속에 자라게 된 새끼들. 어찌나 잘 먹였는지 토실토실 살도 오르고 더없이 밝고 건강한 모습이다. 아, 엄마 또 올게. 두 시간의 짧은 만남이 끝나고 새끼들과 잠시 이별해야 할 시간. 정말 맡긴 거죠. 보내주는 거 보니까 녀석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모양인데. 갔다 또 와. 엄마 금방 와. 안돼. 이렇게 어미와 새끼들을 떼어놓아야 할 때가 가장 마음 아프다는 할머니. 며칠 아니면 더 커지는. 금방 올 거라고 꼭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고 달래며 떠나지만, 데려가지 말라는 듯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는 녀석. 그리고는 새끼들이 떠난 것을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다. 굉장히 슬프네요. 모두가 가슴 아픈 이별. 왜 이런 헤어짐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엄청 산이 험악해서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 벌써 너구리 막 그런 족제비들이 강아지들 그때 7마리 난 5마리 물어가봤어.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데리고 간 거지. 안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지. 엄마 품이 제일 좋지. 어미의 몸도 성치 않은 상태라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엄마 품에서 떼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품도 똑같이. 돌아오는 할머니의 발걸음이 무겁다. 왜 엄마 같아? 집에 도착한 할머니. 그런데 안쪽 풍경이 예사롭지가 않다.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개들. 제작진에게 격한 환영 인사를 건네는데, 게다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세상에 여기도 저기도 다 개. 온통 개들 천지다. 그런데 바로 이 방이 다른 개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새끼들만의 안전한 공간이라고. 아, 개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유기견들 내가 한 20년 돌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120마리에서 줄였어요. 이제 늦고 또 병들고 해서 몇 마리 죽고 지금 한 80마리.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상처받은 채 길을 떠도는 개들이 안쓰러워 하나 둘 거두기 시작한 게 지금에 이르렀다는 할머니.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나타난 이 녀석들 역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데, 하지만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하루 세 번 새끼들을 데리고 원정을 떠나는 건 쉽지 않은 일.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 집에는 강아지용 분유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건 먹었으면 조금 그 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만 가도 됐지. 중간에 한번 먹이 재다고 같이 저런 분이 계세요. 혼합해서 먹이려고. 아 입도 안 돼. 막 내가 막 눌렀어. 입을 이렇게 이렇게. 어미 젖에 익숙해져서인지 분유에는 입도 대지 않는다는 녀석들. 아유, 엄마 젖 먹고 배가 부른지 졸음이 쏟아지는 모양이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고난 잠에 빠져드는데 같이 있으면은